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오랜만에 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약한 2주 만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오늘 마이너스 1.7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1.98% 하락한 오늘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잠깐 보자면요. 저번에 이제 제가 여기 전고점 라인을 지지하는 이 60일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잘 지켜줘야 된다. 그러나 올라가도 20일에 저항을 받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때 약하게 조정받아야 상방으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줬을 때갈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강하게 밀려버렸죠. 그리고 60일까지 터치해버리니까 다시 상단 시도 나와도 다시 힘없이 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깨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강하게 지금 음봉으로 깨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야 하는데 코스피가 보시면 자, 여기 기점으로 자, 12월 4일 기점으로 보시면 여기 저음에서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같이 사주니까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거나 아니면 약한 매도 정도, 아니면 소폭으로 매수 정도로 조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쌍끌이 매수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상단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죠. 중간에 하루 3,800억 플러스 말고 이 지금 며칠간입니까? 거의 한 10거래일 이상을 지금 계속 매도지 않습니까? 기관이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지수의 흐름입니다. 파란선이 지수의 흐름인데, 녹색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지금 외국인의 그 수급 현황인데요. 9월 달부터 정도의 지금 수급 현황인데, 코스피 보십시오. 이것이 현재 어느 주체가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힘껏 던지니까 기관은 이렇게 받아주는 정도밖에 역할을 못한다 그랬죠, 저번에도. 그렇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속된 표현으로 패대기 치니까, 기관이 받아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같이 던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관은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주는 정도. 개인과 외국인들, 자, 개인들 제가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서 무턱대고 달라들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말씀 잠깐 옮기자면 여기서 조정받을 때 흔들리면 잘 가던 종목들이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추세가 이렇게 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가격만 좀 조정받은 것이 눈에 들어와서 산다면 큰일 날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빠지면 2300도 갈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라인을 장대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자,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밑으로 훅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다행히 최고, 현재에서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2500과 2420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 힘겨루기, 반등 시도 나오는데 20일과 60일에서 또 저항받고, 그러나 120일에서 좀 반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연속으로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으면서 앞전처럼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온다면 아마 밑으로 훅 하고 빠질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2369이 라인을 한번 지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 그리고 지지됐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도 설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2300도 열려 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자, 이렇게 강한 반등 시도 나오고 2500
분명히 저항받을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도 일변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핵심 우량주들이 다 훼손됐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미리 이런 부분에서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상승 시도 나오다 밀려버렸을 때 미리 대처를 못했다면 한 며칠간 또 상당히 손실폭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코스닥 보면 여기서 제가 빠질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 자, 20일을 깨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거래가 가장 크게 섰다. 자, 빠져도, 그 다음에 반등해도 다시 밀리지 않습니까? 아까, 코스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물론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반등해도 2500 라인에서 다시 밀리고, 이렇게,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강한 상승 이후에 추세가 훼손되어도 반등에 한번 기회가 나오는 것인데,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모양이 더안 좋거든요. 이 보십시오. 코스피보다 모양이 좋지 않, 아, 코스닥보다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 나와도 힘없이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와도 2500 하기도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코스닥으로 돌아왔어요. 자, 코스닥에 그러면, 매매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보시면, 자,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좀 사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횡보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거든요. 거기서 지금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끼어 맞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급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고 기관이 잡아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좀 던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향후 코스닥은 724, 여기 60일 라인 한번 훅 하고 빠져도 지지될 빨간봉 이렇게 개발악해도 여기서 빨간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기관 외국인이 좀 흔들리고 있어도 코스닥은 비교적 코스피에 비해서 양쪽이 다 매수를 하고 있네. 개인이 일방적으로 던지고 있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의 핵심 우량주 중에 723 이 라인이 지지된 것을 보고 양봉했을 때는 모양이 난 것은 또 매수 접근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대신 요 짧게 요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20일 내려오고 이렇게 수령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거기 때문에 길게는 가져가지 않아야 되겠죠. 한 2, 3일 정도의 짧은 스윙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이 라인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전환하느냐. 이것이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현재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수급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러면 핵심 우량주들 한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지금 3천억 이상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선물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딱 관심 종목 제가 저번에 세팅해 놨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여기는 또 코스닥 상위 종목입니다. 업종을 대표하는 1, 2등 종목 정도를 제가 추려 놨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각, 섹터별로 예를 들면 전기전자면 전기전자, 삼성전자나 LG전자, 하이닉스는 전기전자 되겠죠. 그 다음 자동차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 조선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건설은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자, 한 1, 2등 정도의 종목을 놔두시고 이 종목들을 쭉 돌려보시면서
이제 타이밍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봐서 타이밍이 나올 그 시기가 된 종목들을 또 추리는 겁니다. 또 추리는 겁니다. 자, 간단히 보여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하게 이해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타이밍이 나왔다 이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왜안 됩니까? 추가돼야 되는데. 아, 참 엔지네 엔지. 어쨌든 이렇게 추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을 이제 더 추리는 거죠. 한 네다섯 종목으로 그 종목을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오늘 3.4%,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 저항 받고 바로 깨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232만 원 초반. 여기 가면 1차 반등 정도는 하겠습니다만. 자, 수급을 보죠. 수급을 보면 기관은 좀 사주고 있는데 역시나 뭐 외국인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별로 좋지 않다. 그래도 섰죠. 별로 좋지 않다. LG전자. LG전자가 그나마 제가 IT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좋다고 그랬거든요. 앞 방송 돌려보시면 됩니다. 언제 그런 말씀 드렸는가 하면 요렇게 20일을 지지하고 전고점 위쪽에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LG전자가 가장 안정적이죠. 아직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전고점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일단 수습했거든요. 유효한 겁니다. 아직까지 전기전자에서는 LG전자가 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볼까요? 기관이 쓸어 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담고 있죠. 자, 어저께 마이너스 9만 주, 그전날 플러스 2만 주, 그전날 마이너스 12만 주. 자, 여기 보시면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보시면 그죠? 자, 이렇게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분석할 줄 알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분석은 끝났겠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가장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기관 외국인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차트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또 차트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하이닉스 지금 위에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죠. 자, 보시면 자, 그래도 기관이 좀 사줬었는데 자, 외국인도 좀 사줬었는데 누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좀 많죠, 그죠? 그래서 현재 모양이 아까 LG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LG는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좋다,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는 한 번에 잘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역시 반등 나왔으나 앞으로 고스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이렇게 반등 나와도 이렇게 대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가장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툭 깨지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카카오도 자, 이 라인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추세가 이제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니까 자, 이것은 유튜브에 닥터케이티비 여러분들은 뭐 닥터케이티비 찾아서 오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 닥터케이티비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많이 지금 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지와 저항 중에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지지돼야 되는 선이 깨지고 나니까 올라가도 반등해도 20일과 60일에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120일에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지지 받았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밑으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올라가도 14만원대 이상 강하게 치고 가기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네요. 그죠? 기관도 좀 받아주고 있어서 밑으로 확 깨지기보다는 좀 위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4만 원 초반대 이럴 때 매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에 지인이 좀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고, 올라갈 때 아마 털어내야 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했는데, 뭐 털어내서 지금 손실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종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인근 8만 7천 인근에서 매수해서, 뭐,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카카오 설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1만 원대, 그리고 또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서, 자, 여기 16만 원대 이상에서는, 올 만큼 왔다. 자, 매도, 밀리면 매도하는 것이 맞다. 특히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방송에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현대차. 자, 현대차도 추세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죠?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가줬어야 이렇게 이제 큰 의미에서 박스권 나중에 돌파할 힘이 있는데 지금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자, 현대차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 뭐 위스가 그나마 좀 낫죠. 그나마 좀 나으나 25만 원 지지 못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조선주는 박살나 버렸습니다. 반등하다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죠? 현대 미포가 그나마 낫긴 합니다만 조선주도 힘들고요. 삼성중공업은 난리가 났었죠. 그죠? 자, 한가 맞았잖아요 그때. 그죠? 자, 건설주도 반등한 시도 나오다가 다시 대밀려 버렸고요. 자, 철강주 그나마 낫다 그랬죠. 그죠? 자, 역시나 추세가 아직까지 그나마 좋죠. LG전자처럼 비교해 볼까요? 자, 요렇게. 그죠? LG전자보다는 포스코가 좀 못하지만, 왜냐면 이렇게 전고점 때 저항을 또 받을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탄탄하게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지지되고 있다. 그래서 LG전자와 포스코를 비교하자면 LG전자가 더 낫다. 그러나 LG전자 이후로 현재까지 본것 중에서는 포스코가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 좀, 강하게 좀 밀렸죠. 그죠? 자, 그리고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은, 자, 좀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석유화학은 좀 괜찮죠. 그죠? 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주는 좋네요. 가장 좋네요. 그죠?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KB금융요. 자, 신한지주는 이제 이거 돌파, 밀리, 조정 좀 받고 다시 재돌파한다면, 이것도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역시 기업은행도 좋네요. 그죠? 지금 현재의,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은행주가 가장 지금 강한 섹터입니다. 여러분. 자, 은행주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철강주가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IT 중에 LG전자가 좀 괜찮아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보험주. 자, 금융주가 대부분 좀 괜찮죠? 자, 삼성화재는 좀 별로네요. 그죠? 자, 삼성증권도 별로고, 미래에셋 대우도 좀 별로고. 자, 통신주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내수주가 괜찮네요. 그죠? LG 생활건강 괜찮고요. 아모레 퍼시픽 그나마 이것을 깨지 않고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완전 깨어지진 않았고요. 코웨이 상승하던 거 반납 다 했네요. 그죠? 자, 신세계 좋습니다. 그죠? 자, 오뚜기 여기서 약하게 조정받고 갔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힘없이 박스권입니다.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국 마찬가지고 이마트 좋네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수주가 가장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자,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돌려보면서 약품주는 아직도 견조하네요. 한미약품 괜찮죠,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야, 여기서 팍 깨질 가능성도 있는데 덜 올리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종근당. 야, 제약주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핵심 우량주들, 업종 대표하는 핵심 우량주들까지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체크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관심 종목들을 업종별로 종목 섹터별로 추려놓고 현재 어떠한 섹터가 가장 강한 것인지 판단하신 후에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시고, 아까 KB금융 한번 볼까요?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 좀 사줬었고 조금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신세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외국 기관이 매수가 많고 외국인도 매수가 제법 있죠. 자, 제가 드리는 설명이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것은 저렇게 말씀드린 게 하나도 없고 일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시장을 먼저 판단하시고 시장의 추세가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자, 그게 탑다운 방식이라 할수 있겠죠. 시장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어느 업종 섹터가 가장 강한 것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 이것을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 기업에 지금 현재 뉴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재무제표 이런 거 챙겨 나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말이죠. 이제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6일 남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한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5, 6일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이 연말 드레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 드레싱. 드레싱이라는 것은 결산 연에 다가가서는 아무래도 실적을 좀 좋게 자신들의 운용 실적이 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잡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밑으로 연달아서 계속 강하게 확 밀리기보다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연말까지 잘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휴일이 많이 며칠 남아 있죠? 그동안에 제 방송도 좀 많이 돌려보시고요.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